조변석계,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실상입니다.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교육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강남 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팔학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서열화에 이어서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버립니다.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입니다. 이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병제, 언젠가는 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국방보안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신중해야 될 징병에 관한 신중해야 될 병역에 관한 사항을 툭 총선을 앞두고 총선 파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그동안 징병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 한마디로 표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재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병제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이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이 군대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키질 못할 약속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우리 남성들을 위한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원 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더 이상 엉터리 점심 도시락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말고식 던져보기 정치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발 그 나쁜 정치, 무책임한 정치 하지 마십시오.